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전력 증강으로 빈틈없는 전투체계를 갖추고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군경 통합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2016 화랑훈련에서 육군 54단이 경찰과 합동으로 적 침투와 도발에 대비한 탐색 경멸 작전을 펼쳤습니다. 육군이 창조국방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국방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군수품을 나를 수 있는 드론과 LTE를 활용해 작전 현장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송하는 카이샷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실 겁니다. 민가에 포탄을 떨어뜨린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 5주년을 맞아 결연한 전투의지를 다지고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일 오전 6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 제대에 비상소집이 발령됐습니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투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을 가정한 위기조치 훈련과 신속 정확한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5일 창설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서방사령관 직위를 겸하며 육해공군 합동참모진으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군 작전사령부입니다. 합참의 작전지휘를 받는 사령부는 서북도서 현장 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합동작전 능력을 보유해 공세적인 지상과 해상, 공중세력의 지원 아래 적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1,200여 명의 병력을 비롯한 전력이 증강됐으며 현장 전담 지휘통제팀을 편성해 24시간 상하급 제대에 유기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기습 방지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시 정찰 자산의 증강은 물론 서북도서의 K9 자주포와 130mm 다연장 로켓, 코브라 공격 헬기,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부대는 또 주요 장비와 시설의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호벽을 보강하는 등 핵심 전투시설을 보호하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북도서는 적의 전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전진기지이자 우리나라의 공중과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원들은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우리나라 최전선을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화랑훈련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2일차인 14일에는 적침투와 도발에 대비한 탐색 경멸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육군 54단을 비롯한 민관경이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월드컵 경기장. 적이 침투했다는 첩보를 받고 군과 경찰이 긴급히 출동한 상황입니다. 경기장을 중심으로 입구와 주요 길목에 병력을 촘촘히 배치하고 삼엄한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육군항공 소속 수리온헬기로 현장에 급파된 육군 54단 기동대대장병들이 패스트로프로 지상에 착지합니다. 곧이어 적탐색 경멸작전이 펼쳐집니다. 급파된 군과 경찰병력 150여 명이 지상 3층부터 지하 3층까지 빈틈없이 훑어내려갑니다. 화랑훈련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전평시 작전계획 시행 절차 숙달, 마지막으로 시 도민의 안보의식 제고입니다. 대원들은 유사시 완벽한 경계태세 유지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대구 경북 지역으로 침입한 적을 잡기 위해 건물 내부에 탐색 경멸 작전을 실시하여 침입한 적을 조기에 식별 및 경멸하여 대구 경북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대는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지킴이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을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를 책임지고 있는 브룩스 사령관의 부임을 축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브룩스 사령관에게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96년에는 주한미군 대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4월 30일 부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터키의 제9차 고위급 군사교류 회의가 14일 합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9차 한터키 고위급 군사교류 회의는 엄연성 합참 차장과 야사르 귤레르 터키군 부총사령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사관생도 교환 교육과 조종사 교환 근무, 한터키 간 국제공동기술협력 등 양국 간 군사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록을 교환했습니다. 한터키 간 고위급 군사교류 회의는 양국군 간의 최고위 연례회의로 지난 2006년 첫 개최 이후 한터키 간 군사협력 강화에 기여해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교류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전통적 혈맹 관계를 더욱 돈독한 군사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터키군 부총사령관 귤레르 대장은 이날 한터키 군사교류 협력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육군이 전반기 창조국방추진평가회의를 열고 국방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제품들의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군수품 수송용 드론과 LTE를 이용한 영상 전송 장비 카이샷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15일 전반기 창조국방추진평가회의에서 군수품 수송용 드론과 LTE를 이용한 영상 전송 장비 카이샷을 선보였습니다. 군수품 수송용 드론은 육군이 항공대와 공동 개발 중인 장비로 유사시 고립된 부대에 식량을 포함한 군수품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드론은 최대 20kg의 무게를 들어올려 약 5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으며 원격 조종과 자율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육군은 올해 시제기를 도입한 뒤 운용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LTE 시스템을 이용한 카이샷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이샷은 지난 2011년 아덴만 열명작전에서 우리 청해 부대원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해적을 소탕하는 장면을 생생히 전송해 그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위성을 사용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카이샷은 LTE를 사용해 지형과 거리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육군은 지난 4월 카이샷을 실전 배치하고 체계 구축을 위한 시험 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카이스트 권인소 교수의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 기술과 국방 분야 적용을 주제로 한 강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기술로서 이를 발전시키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국방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국방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지난 2년간 군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응급 환자의 진료 내용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응급 환자는 역내 휴식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후송 수단 중 메디온 부대가 가장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가 개소 9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이켜보기 위해 최근 2년간의 군 응급환자 발생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의무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응급질환으로 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37,860건, 2015년 39,595건에 달합니다. 이 중 상태가 중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해 입원한 환자는 각각 전체의 20% 수준인 8,167건과 8,747건이었습니다. 또한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응급환자들에게 발생한 질환 중에서는 내과계 질환이 주를 이루는 질병이 34%인 6,6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상은 전체의 14.9%인 2,92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감염과 폐렴, 단순 골절 순으로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편 응급 환자는 영내 휴식간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73.2%인 14,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과 운동, 훈련, 영외 휴식, 자살, 자해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훈련 중 가장 많이 다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으로, 자칫 지휘관심이 소홀하기 쉬운 영내 휴식간에도 용사들의 작은 증상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의무사는 밝혔습니다. 그 밖에 작업 간 안전조치와 안전장비 착용을 확인하고 운동 간 과도한 경쟁 유발 행위 자제 등의 당부사항도 덧붙였습니다. 응급환자 헬기 후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메디온 헬기의 신속성이 돋보였습니다. 헬기 출동 요청부터 이륙까지 메디온 헬기는 평균 14분이 걸려 가장 짧았고, 그 뒤를 22분의 군 작전 헬기와 32분의 119 헬기가 이었습니다. 특히 메디온 헬기의 경우 후송 중 심폐소생술이나 윤상갑상 연골절개기관 삭관술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한 상황이 7건 있었으나 모두 생존 후송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가 상시 탑승하여 후송 작전에 동참하는 메디온 헬기 후송의 장점이라고 의무사는 설명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종합상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군 외상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 의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지난 10일 강원도와 2016 전반기 광군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영식 사령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강원 지역 광군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안보 현실을 인식하고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대의 강원도와 1야전군사령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안과 강원도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여협조안 등 양측이 각각 7개의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제기된 안건들에 대해선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반기 회의 때 그 추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부대가 제시한 지자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6개 안과 강원도에서 제시한 폐군사시설 활용 방안 협조 등 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편 회의 앞서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로 선정된 산포병여단 등 3곳과 재해복구 유공자로 선정된 최춘식 소령 등 7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제39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효자효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효의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된 19명의 효자 효부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가 15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제39회 효자 효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상을 받게 된 63세의 고연숙 씨. 그녀는 상급 지체장애자인 시아버지와 군에서 아들 둘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쇠약해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남편을 대신해 낮에는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효자효부상은 고연숙 씨 외에도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효행을 몸소 실천한 19명의 효자 효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효자 효부상 수상자는 전몰군경유족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 1978년 제정된 이래 올해까지 모두 680명이 수상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한 8명의 전투 조종사를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8명의 호국영령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활동에 나섰습니다. 김두현 중사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하늘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용감히 싸운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6.25 초창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공군기지와 전투기가 없어 일본에서 연락기로 출격하고 폭탄도 손으로 떨어뜨리는 폭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미군으로부터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양도받았지만 적의 항공력에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6만 5천여 명의 병력과
76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군은 6.25 당시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투에 나섰던 선배 전투 조종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6.25 전쟁 66주년을 앞두고 6.25 전쟁에서 전사한 전투 조종사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단장님과 여러 장병들이 함께 서울현충원을 찾은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6.25 때 그 열악한 정말 맨손으로 거의 싸우다시피 했던 데서도 자기 같은 맡은 바 임무 그리고 내 한몸을 바쳐서 이 땅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장렬히 전사하셨던 그분들을 우리 장병들과 함께 이분들의 업적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잊지 않고 우리와 같은 뜻으로 현충원에 올 때마다 되새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이날 6.25 전쟁 당시 최초로 전투기 출격 작전을 지휘하고 전투기 조종사로서 최초로 전사한 고 이근석 준장을 비롯해 북한에서 월남하고 공군에 입대한 고 이세영 소령,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약혼 휴가를 미루고 출격했다가 전사한 고 고광수 대위 등 총 8명의 공군 조종사 묘소를 찾아 참배와 묘역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전 용사 묘역을 둘러보니 6.25 전쟁 때 투혼을 발휘한 공군 출격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새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한 공군 병사로서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저 역시 자유 대한민국 수호에 헌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단은 묘비를 정성스레 닦고 길게 늘어난 잡초를 제거하면서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에 감사하고 공군의 역사를 기록하는 부대로서 자긍심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평소에 사무실에서 글로만 봤던 6.25 참전 조종사들의 묘소에 서니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분들의 호국 정신과 그런 업적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군 역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편 공군 역사 기록관리단은 전사 조종사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희생 정신을 잊지 않고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역사 콘텐츠 제작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적지를 둘러보고 당시의 전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군 2개 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험준한 고지를 보름간의 뺏고 뺏기는 치열한 혈전 끝에 탈환해 무적해병의 신화를 만들어낸 도솔산 전투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도솔산. 해발 1148m의 도솔산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중 하나로 철원과 양구, 양양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가 이어지고 기암절벽과 깊은 골짜기로 형성된 곳입니다. 특히 도솔산 좌우로 양구와 인제에서 북상하는 도로가 위치해 있어 만약 이 지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좌우에서 북상 중인 아군 부대가 한 걸음도 진격하지 못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1951년 6월 북한군 2개 사단은 이러한 전술적 이점과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도솔산 전투는 처음엔 미 해병대 1사단의 정예군인 5연대가 공격했지만 500여 명의 사상자만 내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투입된 부대가 국군의 해병대 1연대. 1951년 6월 4일 첫 공격을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 치열한 백병전과 허를 찌르는 대규모 야간 공격을 감행하며 24개 고지를 하나씩 점령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적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6월 19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24개 목표 진지를 모두 탈환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연합군은 물론 북한군마저 놀라게 한 해병대의 도솔산 전투로 아군은 동부전선의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전세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솔산 전투에서 2,263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44명을 생포했으며 적화기 200여 점을 빼앗는 큰 전공을 올렸습니다. 아군 또한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산악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공방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솔산 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기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고 무적해병이란 칭호를 내렸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들이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군이 아는 친구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 국군 장병 더운데 고생 많네. 화이팅! 우리 장병 여러분, 장병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밖에서 발 뻗고 잘 잘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인들은 장병들의 모든 노고를 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국군 장병 화이팅! 화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국토 방위를 담당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기에 조국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분의 손에 달렸으므로 여러분께서는 국토 방위에 흔들림 없이 충성스러운 건화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 5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앞으로도 북한의 기습 방지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